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7만원대까지 조정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조정 이후에 반등 시 7만원 정도에서 한번 타이밍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계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가 좀 잡힌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케어젠. 자,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들 60일을 이탈했으나 재빠르게 또 반등 시도 나왔죠. 자, 지금 당장은 이런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을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이제 예전하고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여기 2만원대 지지 여부 중요하겠다. 그리고 상승 시도 나와도 24,000원대 여기를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자, 그런 모습 일단은 동일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자, 60일에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월요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9,000원 인근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나, 만약 이거 60일선 깨고 내려온다면 7,000원 후반대도 아마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홀딩스는 관심권에서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그래서 반등 나와도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선을 깨지 말았어야 됐다. 그래서 저기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메디퍼스트. 자,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인근에서. 자, 보시면 이런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아까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60일 깨었지만 120일 인근에서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빠른 반등이 나왔으나 지금 혼조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종목들 지켜만 보시지 접근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계 소폭 매수, 기관도 소폭 매수. 디오. 자, 닥터K가 뽑아놨던 종목들은, 폭망한 종목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켜져야 될 선에서는 다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로 뽑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36,000 인근까지 밀리면 매수해 볼 수 있겠으나, 자, 4만원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 조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기관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도 일방 매도는 나오지 않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텍도 마찬가지고요. 지켜야 될 60일선들을 다 지키고 있죠. 반등 넣을 때 강하게 나와줬고, 바텍이 좀 더 좋네요. 이거는 바텍은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대아제약도, 자, 여기 인근에서 차익 실현해놨던 해냈던 그런 말씀들 잘 들었다면 이런 폭락 안 맞았겠죠. 그리고 여기 24,000원대는 자, 강력한 지지선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 종목들은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확인하고 반등 나왔습니다. 추후 26,000원까지 좀 밀릴 수 있겠으나, 자, 수급이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20일에 받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왕이면 추세 더 좋은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7만원대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조정, 코스닥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세 보이고 외국인들 들어올 때 제약주는 가능하면 그 종목이 더 좋겠죠. 자, 컴투스도 좋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13만원, 중반대 13만 8천원 인근 조정받으면 한번 짧게는 들어가 볼 수 있으나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자, 외국계 매수도 최근에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 자, 신라젠. 자, 60일 20일 다 깼기 때문에 73,000원까지도 빨리 빠질 수 있고 그 이후 10만원과 73,000원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높다. 전일 외국계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죠? 기관도 매수를 꾸준히 좀 해주던 종목이다. 신라젠도 10만원 인근 가도 좀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저점 확인하려는 시도 나오고 왔다갔다 좀 횡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관심권에서 좀 제외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25,000원 인근 가도 밀리고 만약에 여기 22,000원대 깨버리면 추세 전환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CJ오쇼핑, 자, 이것도 22만원대 잘 지켰어야 되는데 모양이 좋았으나 그 이후에 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모양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자,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 그리고 서울 반도체 삭제합니다. 제일홀딩스,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일단 삭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관심투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야,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끝내주네요. 자, 일단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는데 이것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쫓아가기도 힘들고 일단 내비두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사죠, 그죠? 꾸준히 사지 않습니까? 기관도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은 22,500원 정도 기회를 주면 짧게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 외국계 매수세 꾸준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관심 있고. 자, 전일은 좀 매도세가 나왔으나 이것도 3만원대 잘 지지하면 37,000원에 이 저항라인까지 왔다갔다 좀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로엔. 자, 로엔 단기 박스권처럼 보이죠, 그죠? 일단 밑에는 내비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관심 종목 2는 이제 다 뺍니다. 삭제합니다. 자, 한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 있으시면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제가 방송에만 집중한다고 채팅창을 좀 안 봤네요. 자, 오키토키님이나 다른 분이나 방송 들어와 있으면 한번 채팅 날려보십시오. 궁금하신 종목 없으세요? 자, 일단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관심 종목의 위쪽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시장보다 강하죠.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리죠. 아, 기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역시 기천님. 근데 좀 늦게 오셨네. 저 방송 다 끝나가는데. 근데 상관없습니다. 기천님 궁금하신 거 종목 아니라도 말씀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관심투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 관심투에 올려놨는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워낙 등락을, 그러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드리면 여러분들 쫓아가가지고 물릴까 싶어서 제가 여기 놔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러한 종목들 추세 좋지 않습니까? 시장 대비해서 확인되시죠? 신라젠까지도 올려놨습니다. 그죠?
저 어디 뭐 박살난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종목 제가 지금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럼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 시청자 종목 상담해 놓은 종목들 한번 돌려가면서 자, 뭐 추세가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개중에 몇 개는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도 말씀하신 분 계시니까. 아, 참 여기 밑에 있네. 대동공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천님? 매도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채팅 빨리 날려주십시오. 자, 웅진에너지 이것도 박스권이고요. 자, 대동공업 지금 기천님 매도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것을 대동공업 기천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상담이 됐다면, 아니면 실시간으로 상담이 됐다면, 이날 예를 들어서 뜰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사!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릴 때, 전부 매도. 이건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평균 단가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2차적인 전략까지 갈 필요 없었다. 자, 여기서 자, 힘없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상황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좀 짧게 끊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방송을 꾸준히 찾아오시는 기천님 같은 분들은 앞으로 닥터K가 확실하게 여러 더 주식 실력 쌓아올 수 있도록 제가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9,700원에 손절했습니까? 11,000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단가 10% 손절 정도는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알겠다 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예림당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뭐 날라간 거 없죠? 그죠? TA 홀딩스, 야, 이것은 확실히 좋기는 좋네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사까 막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뭐 5천 원짜리 뭐 3천 얼마잖아 여기. 이런 걸왜 자꾸 접근하려 하지? 뭐 나쁘진 않은데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나쁘지 않은 건 나쁘지 않는다고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나쁘진 않은데 굳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랬는데 막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재료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들 여기 있죠. 여기서 자, 지지 한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지지받고 20일 인근이지 않습니까? 자, 상승했다 밀려도 다시 한번더 올라가고. 야, TA 홀딩스는 뭐 지금 접근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뉴스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까먹었는데 어디 뭐 상장하는데 관련돼 있는 그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까먹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링크 제네시스 이런 종목들을 직장인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 되겠습니까, 기천님? 하면 되겠다. 1번. 오, 노, 안 되겠다 하면 2번 올려보십시오.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직장인이 그것도. 자,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손절당하고 그다음 다시 사서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괜히 팔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기서 샀는데 밑에 밀릴 때 손절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날 다시 뜨거든요. 에이 안팔걸 이런 게 몸에 배이면 망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 샀는데 밀리잖아요. 에이 예전에 올라가던데 장대목 떨어지는데 안 팔거든요. 그 이후에 좀 하한가 맞고 난리 나면서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 안 됩니다. 맞죠? 맞죠? 기천님 맞잖아요. 직장인은 대응주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휴 참. 아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이야, 대박 들어올리네? 이거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캔들에 의해서, 음봉이면 빠져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렸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빠지고,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고 들어올렸어요. 그것도 거래량 크게 같이 세우면서. 그럼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겁니다, 캔들에 의해서. 제 말 맞죠?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날 갭 상승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샀다면 그 다음날 던져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 적어도 윗골이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순간 55,000원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날 다음에 도치. 그리고 자, 이제 밀리기 일보 직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자,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닥터K가 핵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것이 안정적인 반면에 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을 신청했던 분들의 그 상황은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한 분 더 들어오셨으면 빨리 채팅 앞날리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면 반드시 채팅을 날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오키도키도 좋고. 자, 들어오신 분들 날려주십시오. 자, 저는 잠시 물 한잔 마실 테니까요. 음악 한 곡 들으면서 기천님이나 또 다른 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날려주십시오.